코끼리의 마음. 톤 텔레헨.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뒤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에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에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엣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 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바로 골아 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에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보며 한참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침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환히 비칠 때까지 깨지 않았다. 다람쥐야, 네가 만약 나라면, 코끼리가 다람쥐에게 물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둘은 다람쥐 집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찻잔이 놓인 탁자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멀리 보리수 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지저귀였다. 너라면 그래도 올라가고 싶을 것 같니? 사실은 나무에 잘 오르지도 못하고 결국 떨어져 아플 걸 알면서도 말이야. 다람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끼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물었다. 꼭대기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먼 곳, 그런 먼 곳이 보인다면 너도 기뻐서 심장이 쿵쾅거릴걸?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고 소리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피루엣도 하면서 말이야. 코끼리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다람쥐를 곁눈질했다. 다람쥐는 여전히 말없이 차만 저었다. 코끼리는 탁자 위에 달린 전등을 힐끗 올려다 본 뒤 또 물었다. 너는 자신이 피루엣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한 발로 서는 건 나무 꼭대기니까 더 어렵다는 걸 알아. 피루엣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아니지. 원래 피루엣을 아주 잘한다 해도 거기서는 힘들고 한 발로 서는 것조차 어렵다는 걸 잘 알면서도 계속 나무에 오를 것 같니? 다람쥐는 일어나 잔을 다시 채웠다. 둘 다 한 모금씩 마셨다.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 어쩔 수 없거든. 아무튼 나뭇가지들 사이로 쿵하며 떨어지리라는 것도 너는 알고 있어.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가 죄다 부러지고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게 돼. 그래도 계속할 것 같아? 코끼리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목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코를 목 뒤로 넘겼다. 딱히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람쥐도 찻잔을 내려놓더니 이마를 훔치고 뒤통수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응. 모두가 나라면 하고 코끼리는 생각해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나무에 올랐을 거야. 다람쥐, 개미, 기린, 풍뎅이, 들소, 딱정벌레, 두더지, 나비 모두 오를 수 있을 만큼 나무는 아주 많으니까. 코끼리는 숲을 걸었다. 봄이었다. 보리수 나무 꼭대기에서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강기슭에서는 개구리가 울어댔다. 만약 모두가 나무 꼭대기에 오른다면 누구나 먼 곳이다, 저기 먼 곳이 보인다 하고 외칠 거야. 그리고 폴짝폴짝 뛰며 왈츠니 폴카니 제각기 춤을 추겠지. 모두 행복에 넘쳐 피루엣을 하거나 제주 넘기를 하고 해가 진 뒤에는 수백, 아니
수천의 동물이 동시에 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출지도 몰라. 코끼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노도밤나무에 등을 기댄 채 이끼 위에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잠시 후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나만 떨어지는 거라면 나 말고는 다들 기어서 내려가거나 날아가거나 굴러서 내려가거나 둥둥 떠내려간다면. 코끼리는 입술을 깨물고 코를 목 뒤로 넘긴 뒤 눈을 꾹 감았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공평한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공평해서 코끼리만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아무도 넘어지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공평한 일인지도 모른다. 코끼리는 그동안 올랐던 나무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그 나무들은 공평했을까? 그리고 다른 공평했을까? 그런데 공평하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한밤중이 되었다. 코끼리는 여전히 너도 밤나무 아래 기대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다람쥐가 멀리서 들려오는 뭐라고 하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들은 적 없는 부엉이 소리를 들으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코끼리를 발견했다. 다람쥐는 소리 없이 나무에서 내려와 코끼리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다시 소리 없이 올라갔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아침, 코끼리는 강기숙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매미가 매끄러운 물 위를 걸어갔다. 코끼리가 놀라며 물었다. 안녕, 거기서 뭐해? 안녕,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물매미가 대답했다. 무슨 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게 뭔데? 그걸 쓴다는 게 아니라. 물매미가 대답했다. 코끼리는 목을 가다듬고 또 물었다. 네가 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라면 네가 앉아있는 거기에 앉아서 묻겠지. 네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끼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에도 물매미는 계속 뭔가를 썼다. 해가 건너편 강기슭 나무 꼭대기 너머로 떠오르자 코끼리는 잠시 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무에 오르고 싶어. 그런데 물매미가 잠시 쓰기를 멈추고 말했다. 나라면 나무에 오르고 싶다고 글을 쓸 거야. 그러고서 나무에 오르면 되지.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넌 떨어지지 않잖아. 물매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쓸게. 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주 세게는 아닐 거야. 내가 세게 떨어진다고 쓰면 세게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프진 않겠지.
아프다 라고 쓰면 아플 거야. 물매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덧붙였다. 가끔 그렇게 아프다고 쓰기도 해. 왜 그렇게 써?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코끼리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우울하게 강물을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다. 해는 푸른 하늘 위로 더 높이 솟았고 멀리 참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노래했다. 이제 나는 피곤하다고 쓸 거야. 물매미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러면 너는 피곤해져? 코끼리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쓰면 그렇지. 코끼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물매미가 말했다. 이제 나는 잠을 잔다고 쓸 거야. 그러지 마. 코끼리가 말했다. 그러나 물매미는 물 위에서 날개를 접어 포갠 뒤 가만히 누웠다. 코끼리는 일어나 물 쪽으로 몸을 굽혀 물매미가 써놓은 글을 읽었다. 나는 잠을 잔다. 물매미는 느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코끼리는 한동안 물매미를 바라보았다. 물매미는 잠에서 깰 때 나는 일어난다고 쓰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이미 일어나 있어야 하지 않나? 코끼리 이마에 굵게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물매미가 다시는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될까?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아프다고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물매미도 나처럼 이런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까?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다시 나무에 올라 춤을 춘다는 생각, 늘 하던 생각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렸다. 어느 아침, 코끼리는 숲속을 걷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날 자신이 또다시,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에 오르고 결국 떨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문. 그러면 그날 내내 아파서 구부정이 걸을 테고 생일 파티 같은 초대도 모두 거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코끼리는 참나무 아래 풀숲에서 코뿔소를 보았다. 코뿔소는 옆으로 누워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널려 있었다. 코뿔소, 무슨 일이니? 코끼리가 물었다. 코뿔소는 눈을 뜨더니 코끼리를 보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코끼리야. 나도 참나무에 올라갔었어.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꼭 한번 나무에 올라가 먼 곳을 보고 싶었거든. 코뿔소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보는데 그때 코뿔소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비뚤어진 뿔을 코 위에 꽂혀 세워보려 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아, 코끼리 너는 믿지 않겠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어지더라. 참나무 꼭대기에서 춤을 춘다는 게 상상이나 되니? 아니, 코끼리가 대답했다. 나는 피루엣까지 시도했어. 상상해봐. 피루엣이라니. 내가. 이 코뿔소가 말이야.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렇지. 코끼리가 대꾸했다. 절대로 춤을 출 수가 없어. 그렇고 말고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어. 그랬겠지. 코끼리는 코뿔소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코뿔소가 잠시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아휴, 그런데 당연하게도 바로 떨어져 버렸어. 그랬구나. 당연하지. 그러게. 코뿔소는 코끼리 쪽으로 등을 보이며 천천히 돌아 누웠다. 몸통에 움푹 파인 상처들이 있었다. 코끼리야, 나 너무 창피하니까. 하고 코뿔소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안 할게. 정말 안 할 거지? 응, 안 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비웃는 건 싫어. 그렇지.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다니. 나무에 오르다니. 코뿔소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끙끙 앓았다. 코뿔은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다. 어느 저녁 코끼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꼭 나 자신에 대해 뭘 생각해봐야 하나? 계속 쓸데없는 것만 떠올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아니면 누가? 코끼리는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개미에게 한번 물어볼까? 개미야, 너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개미는 머리를 갸웃할 것이다. 당연히 오르기와 떨어지기겠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코끼리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개미야, 오르고 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 내 생각에는. 코끼리는 점점 더 심각하고 우울해졌다. 탁자에 찻잔이 놓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 식었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코끼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야 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네 찻잔. 코끼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렇겠지. 찻잔이 대답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다른 건 또 뭘 할 수 있는데? 코끼리가 물었다.
오르기. 오르기? 응, 오르기.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본 거니? 아니, 들어봤지. 당연히. 자, 한번 볼래? 차찬이 말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탁자에서 주전자를 지나 마룻바닥으로, 마룻바닥을 지나 벽으로, 벽을 따라 천장으로 올라갔다. 조심해, 코끼리가 소리쳤다. 뭘? 찻잔이 벽 중간쯤에서 잠시 멈추더니 물었다. 위험하잖아. 왜? 넌 곧 떨어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산산조각 나버리겠지. 그게 나쁜 건가? 글쎄, 나쁜가? 문득 코끼리는 자신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개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미야, 떨어지는 게 나쁜 거야?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게 나쁜 거야? 찻잔은 계속 올라갔고 드디어 천장에 도착했다. 차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장에 올라가 전등까지 다다랐다. 찻잔이 등을 매단 줄을 타고 내려와 매달리자 등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심해, 코끼리가 소리쳤다. 야호, 찻잔이 소리쳤다. 기쁨의 환호 같았다. 전등이 점점 더 세게 흔들렸다. 코끼리는 코로 두 눈을 가리고 양쪽 귀도 접어버렸다. 잠시 후 뭔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코끼리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윽고 조심스럽게 귀를 펴고 코를 눈에서 떼었다. 찻잔은 바로 앞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전등은 여전히 왔다 갔다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만 열린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다. 코끼리는 찻잔을 들어 차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차를 내려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며 마셨다. 맛있다. 코끼리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깊이 내쉬며 생각했다. 차를 다 마신 뒤 개미에게 뭘 더 물어봐야 할지 생각했다. 이것저것 많기도 하네. 코끼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다 창가에 섰다. 밖을 내다보았다. 초겨울 늦은 저녁이었다.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었다. 어쩌면 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 떨어져도 푹신하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침대로 들어갔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고슴도치의 소원. 톤 텔레헨. 가을이 저물어 가는 어느 날, 고슴도치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혼자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의 집을 지나가다, 아, 여기 고슴도치가 살지 않나?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고슴도치는 잠을 자고 있거나 문을 열까 말까
너무 오래 망설이는 바람에 그 누군가는 다시 가던 길을 가버렸다. 고슴도치는 유리창에 코를 누른 채 눈을 감고 아는 동물들을 모두 떠올려 보았다. 누군가의 생일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서로의 집을 찾아가는 이들이었다. 그들을 한번 초대해 보면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고슴도치는 이제껏 그 누구도 초대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뒤통수에 솟은 가시 사이를 긁적이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동물들에게 모두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고슴도치는 펜을 물고 뒷머리를 다시 긁적이고는 그 아래 이어 적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고슴도치는 이 말을 찡그렸다. 동물들이 이 편지를 읽고선 고슴도치는 누가 자기 집에 오는 걸 절대 바라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아니면 빨리 당장 가보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고슴도치는 항상 뭔가 다른 걸 원하잖아. 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모르겠다. 고슴도치는 편지를 찬장 서랍에 넣어 고개를 저었다. 편지는 안 보낼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고슴도치는 다시 창가에 앉아 이 두 단어를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은 그리고 아니야.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지금은 가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니야는 자로 잰 듯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고슴도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일 것 같았다. 아니야가 지금을 껴안고 춤을 추었다. 그들은 서로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다. 잠깐인 것 같았다. 잠깐의 외투가 뒤로 펄럭거려서 알아볼 수 있었다. 잠깐은 지금과 아니야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같이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한참이 지나고 잠깐은 나갔다. 그 다음에 쭉이 솜털을 넣은 두터운 겨울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지금과 아니야 사이에 다시 끼어들었다. 고슴도치는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들은 춤을 추며 고슴도치에게 다가와서는 그의 머릿속을 통과했다. 그들은 고슴도치가 함께 춤을 추길 바라는 것 같았고 게다가 다른 것도 뭔가 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고슴도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탁자 위로 뛰어오르더니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춤을 췄다. 고슴도치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눈을 뜨려는 순간 쭉이 사라졌다. 지금과 아니야는 탁자에서 내려와 어쩔 줄을 모르며 서 있었다. 그러곤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속 출까? 지금이 눈썹을 추어 올렸다. 그는 정말로 계속 춤을 추고 싶었다. 하지만 아니야는 고개를 저었다.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문이 다시 열리더니 어쨌과 든이 들어왔다. 그들은 흥분해서는 시끌벅적하게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둘 다 머리엔 이상한 빨간 깃발을 달고 있었다. 어쨌과 든이 지금과 아니야를 껴안는 순간 시끌벅적한 소음이 멈췄다. 그리고 어쨌과 든 지금과 아니야 넷이서 조용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고슴도치의 방이 어두워졌다.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춤추는 단어들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고슴도치는 단어들이 계속 춤을 추면서 환하게 빛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껴안고 춤을 추는 그들이 없으면 이곳은 다시 깜깜해질 테니까. 장난이었어. 고슴도치는 다시 눈을 떴다. 장난은 그만두자. 누군가를 초대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건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니야. 고슴도치는 침대로 가서 누웠다. 찬장 서랍에 넣어둔 편지가 떠올랐다. 아마 다들 못 온다고 할 거야. 못 올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편지 수십 통이 문틈으로 날아 들어왔다. 편지를 집어서 하나씩 읽어봤다. 생크림이 분수처럼 솟아나고 달콤하게 설탕을 입힌 3단 케이크가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못 갈 것 같아. 지난번에 너네 집에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줬잖아. 네가 급히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창문으로 다 봤거든? 초대해줘서 고마워. 고슴도치네 집에 간다니 정말 재밌겠다. 네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뻤어. 고슴도치네 집에 간다니. 그런데 난 못 가. 못 갈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네 집에 못 가지만 진심으로 고맙다는 건 알아줘. 고슴도치는 한숨을 쉬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올 거야. 편지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등을 대고 누웠다.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슬펐다. 외로움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 가시처럼.
가시 대신 날개가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야.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을 거야. 고슴도치는 자고 싶었다. 그러나 잠들 수가 없었다. 어쩌면 모두 다 올지 몰라. 그는 부르르 몸을 떨고 일어나 차를 끓였다. 자기 자신을 위한 차 두 잔을. 고슴도치는 차를 다 마신 다음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내일 모두 올 거야. 모두 다 같이. 내일 아침 일찍. 한기를 느끼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다들 도착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만 같았다. 숲도 흥분해서 같이 몸을 떠는 것 같았다. 모두 다 고슴도치네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다. 고슴도치야, 우리 왔어. 널 보러 왔다구. 초대해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 왔어. 모두 다 말이야. 그들은 열린 문으로 물밑듯 들어왔다. 대부분은 걸어 들어오고 날거나 기어서 들어오기도 했다. 메기와 잉어, 고래와 상어는 자신들이 몰고 온 파도를 타고 헤엄치며 들어왔다. 분위기 좋다, 고슴도치야. 모두 함께 계속 외쳤다. 혹시 마실 차가 있을까? 케이크는? 차를 끓이기에는 너무 많은 동물이 모였다. 집에는 아주 오래된 케이크만 하나 있을 뿐이었다. 고슴도치는 망연자실했다. 괜찮아. 모두가 다시 외쳤다. 춤을 추면 되지. 그들은 서로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손님. 고슴도치의 손님. 우리 모두 다 모였어. 하지만 차는 필요 없어. 그러고는 탁자를 돌면서 춤을 췄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무섭지 않니? 고슴도치는 가능한 한 곧게 가시를 세우며 물었다. 아니, 지금 너무 즐거워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들이 춤을 추자 금세 마룻바닥이 내려앉아 버렸다. 뚫린 마룻구멍에서 두더지와 지렁이가 기어 올라오더니 자기들도 왔다고 외쳤다. 몇 년을 보관해도 괜찮은 진흙 케이크도 가져왔다고 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 이런 일을 누가 기대나 했니?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니야. 고슴도치는 생각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 뒤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잠시 후 동물들이 춤을 멈추었다. 고슴도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멀리 숲까지 울려 퍼졌고 사막의 낙타와 흰개미까지 달려왔다. 자기들만 따로 남아있고 쉽진 않았던 것이다.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모두 계속 외쳐댔다. 그런데
그러나 고슴도치는 덤불 속으로 더욱더 깊이 기어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모두를 하나로 바꾸고 거기에 단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다음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니야. 고슴도치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언제라도 모두 함께 올 수 있어.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어쨌든 아무도 안 올 거야. 그건 분명해. 초대도 안 받았는데 무작정 오지는 않잖아. 고슴도치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동물들은 분명 나를 두려워해. 내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지. 내 가시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 나랑 마주쳐도 절대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는 안 묻잖아. 나는 아무네 집이든 다 가. 하지만 고슴도치네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가시는, 그래, 그 끔찍한 가시. 왜 고슴도치한테 가시가 있는지 아니? 몰라?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그래? 고슴도치는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그들이 오라. 내가 무서운 거야. 고슴도치는 몸을 떨었다. 가시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고슴도치의 몸 안에서 뛰어다니며 밖으로 나가려고 뭐든 잡히는 대로 흔들어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겁을 주지 않는 걸. 고슴도치는 밖으로 나가 까치발로 서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얘들아, 나야 고슴도치. 나는 나쁜 동물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장을 보낼지도 몰라. 고슴도치야, 네 말이 맞아. 너는 누구한테도 겁을 주지 않아. 그러려고 해도 안 될걸? 너는 내가 아는 동물 중에서 제일 친절해. 네가 초대만 해주면 우리 다 같이 갈게. 네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이마의 가시 사이로 더 깊이 주름이 패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곤 편지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나의 가시는 중요하지 않아. 고슴도치는 펜을 깨물며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찬장 서랍에 넣었다. 내 가시는 중요해. 아주 아주 중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 아주 오래도록 끄덕였다. 다람쥐의 위로. 톤 텔레헨.
어느 날 아침 코끼리가 버드나무에서 떨어졌다. 다람쥐가 우연히 길을 지나다 땅에 앉아있는 코끼리를 보았다. 뒤통수에 생긴 혹을 문지르고 있었다. 도대체 버드나무에서 어떻게 떨어지는 거니? 다람쥐가 물었다. 세게. 그렇지만 참나무에서 더 세게 떨어져. 코끼리가 대답했다. 그러면 포플러 나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네. 코끼리가 천천히 말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났다. 내 말은 그게 아니. 다람쥐는 계속 말했다. 그러나 코끼리는 이미 포플러 나무에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꼭대기에서 떨어졌다. 오랫동안 둥둥 울려 퍼지는 묵직한 쿵 소리였다. 다람쥐는 조심스레 코끼리에게 몸을 구부렸다. 이마에 무지막지한 혹이 돋아 있었다. 코끼리는 곧 이렇게 속삭였다. 다람쥐야, 끝내줘. 거기 포플러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말이야. 정말 끝내준다고. 다람쥐는 코끼리를 일으켜 주었다. 코끼리는 다람쥐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길을 걸었다. 코끼리는 포플러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아주 다른 기분이었어, 다람쥐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다람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코끼리는 보리수 나무를 발견했고 이렇게 물었다. 저게 설마 보리수 나무니? 응, 보리수 나무야. 다람쥐가 대답했다. 궁금하네. 코끼리가 말했다. 그러나 다람쥐는 코끼리가 그날 이미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계속하다가는 다음날 아침에는 남아나는 나무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다람쥐는 코끼리에게 먹어치워야 할 달콤한 버드나무 껍질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 안 먹으면 상해버릴 거야. 코끼리가 말했다. 그리고 눈썹을 찌푸렸다. 잠시 후 들은 너도 밤나무 밑에 앉아 여름날 아침에 상하기 직전인 달콤한 버드나무 껍질을 먹었다. 숲 한가운데 웅덩이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코끼리, 다람쥐, 거북이가 웅덩이 가장자리에 모여 앉았다. 코끼리는 나무 껍질에 큰 글씨로 위쪽으로 라고 썼다. 거북이는 등딱지 가장자리로 땅을 딛고 일어서 보려고 했다. 다람쥐는 노란색 모자를 머리에 썼는데 너무 작아서 매번 튕겨져 나갔다. 우리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코끼리가 말했다. 코끼리는 이미 마지막 글자인 로까지 다다른 다음 위쪽으로 옆에 화살표를 하나 넣어서 표지판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할까 생각 중이었다. 거북이는 간신히 등딱지 가장자리로 서서는 속삭였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말자. 그런데 다람쥐는 모자를 벗어놓고 오들오들 떨면서 말했다. 우리 지금이 여름이라고 생각하자. 그거 좋은 생각이야. 모두 대답했다. 모두들 여름을 좋아했고 언제나 여름이기를 바랬다. 난 지금 막 폭염이 왔다고 생각하는 중이야. 코끼리가 말했다. 거북이는 그 사이 이마에 땀이 난 것을 깨닫고 등딱지를 똑바로 펴고 엎드렸다. 나는 이 웅덩이가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볼래. 다람쥐가 웅덩이를 가리켰다. 조심해. 코끼리가 외쳤다. 상상 속 수영하는 동물들을 향해 몸을 휙 돌리더니 코로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다. 거북이는 웅덩이 건너편 그늘진 곳에 더듬이를 조심스레 물에 찔러 놓고 있는 달팽이가 보인다고 상상했다. 자신들이 안전요원이고 모두들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상상했다. 딱정벌레, 고슴도치, 코뿔소, 사자, 심지어 땅에서 기어나온 두더지 등등. 그들은 두더지가 나 완전 푹 익은 것 같아 하고 소리치고는 첨벙첨벙 이상하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상상을 했다. 다들 다이빙을 하고 싶을 거야. 거북이가 말했다. 그들은 작은 나무 조각을 가져다 웅덩이 가장자리에 놓고 다이빙대를 만들었다. 진짜 파도를 원할지도 몰라. 코끼리가 말했다. 그들은 덤불 속에서부터 물을 밀어 파도를 일으켰고 웅덩이 바닥에서도 파도가 일게 했다. 그리고 다들 물이 반짝이길 원할 거야. 다람쥐가 말했다. 그러고는 땅 속에 비밀스럽게 묻혀있던 조그마한 상자에서 빛을 꺼내 파도 위에 흩뿌려 주었다. 만족스러운가 봐. 코끼리가 말했다. 그럼 다른 둘이 대답했다. 그들은 누구도 익사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폈다. 추운 날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해도 어두운 구름 저편으로 숨어버렸다. 이젠 져버렸다. 거북이가 말했다. 그들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이고선 파도를 안전하게 멈추고 빛과 다이빙대를 다시 거두었다. 그들은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바로 눈이 내렸다. 모두 오들오들 떨자 코끼리가 외쳤다. 왜 항상 원하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거북이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생일이라고 상상해볼까? 잠시 후 그들은 생일을 맞았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눈앞에 아주 거대한 케이크가 있고 설탕 눈이 내리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상상을 이어갔다. 이제 우리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거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행복하다고 생각해. 코끼리와 다람쥐가 대답했다. 어느 날 아침 개미가 여행을 나섰다. 다람쥐는 개미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힘껏 외쳤다. 개미야, 돌아와. 개미는 이미 멀어졌고 작은 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개미는 다람쥐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개미는 다시 돌아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게 외치면 안 돼. 왜 안 돼? 개미가 다시 돌아와 마냥 기쁜 다람쥐가 물었다. 그러고는 꿀과 너도밤 나무 열매를 내놓았다. 네가 저 멀리 보이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 네가 영원히 떠날지도 모르잖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마음 편히 떠날 수가 없잖아. 개미가 대꾸했다. 그렇지만 네가 정말 떠나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도 가야 해. 다람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개미는 꿀을 먹어치웠고 다시 길을 나섰다. 개미가 저 멀리 사라져버릴 즈음 또다시 다람쥐는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혀를 깨물며 심장이 쿵쾅거려도 외치지 않았다. 저물어 보였던 개미가 한참을 더 작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잘 보이지는 않았다. 다람쥐는 억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잠시 후 놀랍게도 그 점이 점점 커지면서 개미가 돌아왔다. 다람쥐야, 이렇게 말하며 개미는 머리를 흔들었다. 돌아와야 한다고 소리치지 않았는데 절대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 다람쥐가 말했다. 그렇지만 생각은 했잖아. 개미가 말했다. 다람쥐는 개미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응, 생각은 했지. 다람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생각도 하면 안 돼. 개미가 외쳤다. 다람쥐는 아무 말 없이 찬장에 남아있던 꿀과 너도밤 나무 열매를 모조리 개미 앞에 꺼내놓았다. 개미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먹었다. 말도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바라
나지도 않아야 해. 개미는 마지막으로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다람쥐는 불안하게 개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바라지도 않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절실히 원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개미가 화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머리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개미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다람쥐는 그런 개미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개미는 너도밤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넘어지는 바람에 등을 대고 누웠다. 그냥 잠시 쉬어야겠어. 이렇게 외치고는 이내 잠이 들었다. 쾌청한 날이었고 다람쥐는 문 앞에 앉아 개미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늦은 오후가 되자 개미가 잠에서 깨었다. 그런 다음 기지개를 펴며 계획을 떠올렸다. 오늘 여행은 힘들겠어? 개미가 외쳤다. 그거 잘 됐네. 다람쥐가 외쳤다. 개미는 천천히 너도밤 나무를 올라갔다. 잠시 후 둘은 다람쥐 집 안에 앉아 숲에 밤안개가 들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짓박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단한 날이었어. 개미가 말했다. 다람쥐가 끄덕이며 귀 뒤를 긁적였다. 어느 날 저녁 다람쥐와 개미가 너도밤나무 제일 높은 가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무덥고 조용한 날이었다. 둘은 나무들 꼭대기와 별을 바라보았다. 꿀을 먹으면서 태양과 강기습과 편지와 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저녁을 보관해둬야겠어. 괜찮겠니? 개미가 말했다. 다람쥐가 놀라 쳐다보았다. 개미는 작고 검은 상자 하나를 끄집어냈다. 여기 꾀꼬리의 생일도 모두 들어있단다. 개미가 말했다. 꾀꼬리의 생일이라고? 다람쥐가 물었다. 개미는 상자에서 그 생일을 꺼냈다. 그리고 마로줌 나무 열매 크림으로 만든 달콤한 밤 케이크를 먹으며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반딧불이 불을 켰다 껐다 하는 동안 춤을 추었다. 또 꾀꼬리의 부리에 기쁨의 미소가 맺히는 것도 보았다. 최고의 생일로 기억에 남아있는 날이었다. 개미는 그것을 도로 상자에 집어넣었다. 여기에 오늘 저녁도 같이 넣어두려 해. 이미 다른 날들도 아주 많이 들어있지. 개미는 상자를 닫고 다람쥐에게 인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다람쥐는 한참 동안 집 앞 나뭇가지에 앉아 그 작은 상자에 대해 생각했다. 오늘 저녁이 어떻게 거기 들어있지? 구겨지거나 흐릿해지지는 않을까? 꿀맛도 거기에 들어있을까? 꺼내보고 싶을 때 언제나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걸까?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굴러가 버리지는 않을까? 그 상자엔 뭐가 더 들어있을까? 개미가 홀로 경험했던 모험들? 물결이 반짝이는 강기 슥스풀에서의 아침들? 먼 곳에 사는 동물들의 편지?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상자가 가득 찰 수는 있을까? 우울한 날들만 모아둔 다른 상자도 존재할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다람쥐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로 들어갔다. 그때 개미는 이미 덤불 아래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중이었다. 상자는 머리 위 선반에 올려둔 채, 그런데 제대로 꼭 닫아두지도 않아 한밤중에 상자가 열려버렸다. 오래된 생일이 재빠르게 밖으로 튀어나와 방을 돌아다녔다. 개미는 달빛이 비추는 버드나무 아래서 코끼리와 춤을 추게 되었다. 나 자고 있던 중인데, 개미가 외쳤다. 어? 상관없어. 코끼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개미를 빙글빙글 돌렸다. 귀와 코를 흔들며 우리 춤 정말 멋있는 것 같아. 그치? 라고 묻기도 하고 개미의 발을 밟고는 오, 미안해 라고도 했다. 그러는 개미에게 자기 발을 밟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개똥벌레 유충이 장미 덤불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다람쥐는 버드나무 맨 아래까지 앉아 개미에게 손짓을 했다. 갑자기 생일이 상자 안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고 잠시 후 개미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달빛이 비쳐 들어와 선반 위 상자로 떨어지고 있었다. 개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뚜껑을 단단히 닫아두었다. 그러나 잠시 상자의 귀를 대보니 음악 소리와 파도가 부딪히고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꿀맛도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가능한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개미는 이마를 찌푸리고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